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여러분들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 제가 쉬면서, 이거 얘기하면 괜찮겠다 싶어서, 또 오는 주제입니다. 뭐냐 하면, 요즘에 정말 애 같은 어른들이 많습니다. 애 같은 어른이 뭐냐 하면, 몸만 어른이지. 하는 행동과, 마인드, 그리고, 위기에 대한, 대처 능력은 애들과 다를 게 없어요.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애들과 더러운 일이 너무 많아졌어요. 상대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자분들은 엄청 많아졌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애 같은 건데 옛날부터 많았거든요. 근데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아니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 붕어형. 아니, 어른이 애 같아 가는 거 좋은 거 아닙니까? 젊게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받아들이십니까? 근데 이게 애 같은 어른들이 많아지면서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있어요. 어른들이 애같이 행동함으로써. 네. 개개인의 인생을 망치면서도, 예, 원인을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참, 문제예요. 문제. 아니, 물론, 이게 말 자체가 나쁜 건 아니야. 애같이 논다는 건 나쁜 건 아닌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애들 같은 마인드대로 그냥, 그러니까 몸집만큼 어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몸만 어른이고, 행동은 애랑 다를 게 없는 거야. 그러면, 애 같은 어린이라는 기준은 뭘까? 기준은 뭘까요?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요, 간단합니다. 지압관리 못하는 거. 너무 많아졌습니다. 이거 말할 것도 없어요. 항상 내가 지적하는 뭐 카푸어, 명품 푸어, 예인 푸어, 푸어족들. 푸어족들이 객관적으로 악관리 못하는 거잖아. 그리고 뭐 나이 먹어서 돈 없는 사람들. 그리고 결혼 시장에서 자기 어떤 가치가 떨어졌음에도 취직하려고 달려보는 분들. 그게 애 같은 어른이죠. 아니 또 자기가 소년주 아는 분들. 몸은 이미 나이가 한참 지났는데 아이도 자기가 소년주 알아. 레이디라 불러야 되는데 아직도 걸인 줄 알아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졌어, 진짜. 이거 많이들 공감하실 거야. 자기 역할을 못하는 거. 그러니까 메타인지 부족. 아, 너무 많아졌어, 진짜. 이거 뭐 오죽하면 내가 메타인지란 말을 강조를 할까요? 왜 강조하겠습니까? 원래 메타인지는 사람마다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 성인이라면. 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거는 능력이 아니에요. 원래 기본 탑재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탑재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너무나 많아. 언제부턴가 이런 사람들이 너무 흔해졌습니다, 이게. 그만큼 사회가 심각하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애같이 행동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그러면, 붕어요. 그럼 어른같이 행동하는 뭐예요? 이렇게 하는데, 어른처럼 행동하는 거 뭐냐면, 철이 드는 거예요, 철. 왜 우리가 어른들이 애같이 행동하면, 니 나이가 몇 살인데 애같이 보냐? 철좀 들어라. 이런 말 듣죠, 여러분? 근데 하나도 이렇게 철이 안든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하지도 않아, 사람들이. 철든다는 거 뭐냐 하면 나이에 맞게 행동한 나이에. 나이가 못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그 결혼시장. 결혼시장에서 나이가 찼는데 나이가 자기가 찼는 줄 알아요. 여러분. 팩폭을 한번 하자면, 여러분, 인간으로서 가장 비참한 게 뭔지 아세요? 가장 자존감 떨어지고 비참한 행동이 뭔지 아세요? 잘 들으십시오. 남자나 여자나, 과거의 영광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과거의 영광. 현재는 별볼일 없는데, 자꾸 과거에 잘 나갔을 때, 과거에 내가 예뻤을 때, 과거에 내가 돈 많이 벌 때, 과거에 내가 잘 나갈 때, 이때 빠져가지고 현실 못 하시는 분들. 이게 제일 불쌍한 겁니다. 남녀 다 합쳐가지고.
남자도 이런 케이스 있어. 남자도 보통 뭐 해보면, 노숙자분들 보면, 그 중에 왜 사장님이나 아니면, 뭐, 대기업 다니는 분들 간혹 있거든요. 그런 분들 인터뷰하자. 그러면, 이제 술 한잔 사주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어? 내가 네 나이 때뭐 했는지 아나? 하면서. 내가 네 나이 때는, 내 밑에 직원만 10명이었어. 룰살롱 같은 데 가가지고, 현찰로 한 100, 150만원씩, 200만원 써도, 뭐 다음 날 문제가 없었어. 그런 말이 하면 뭐해? 지금 이 모양 입구로 살고 있는데. 어? 술사 먹을 돈도 없어가지고, 술 사주고 있는데. 안 그래요? 아니, 여러분. 내가 지금 후지근하게, 내 집도 절도 없이, 방랑자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안 씻고 이렇게 냄새도 나는데, 소시적 때 내가 뭐 대기업 다녔더니, 뭐 억대 재산을 가졌더니, 내 밑에 직원이 몇 명인데, 이런 얘기 해봐야 뭐합니까? 현재 내가 볼 별로 없는데. 안 그래요? 결혼 시장에서도 마찬가지. 결혼 시장에서도 여자분들이 메타인지 못하는 거, 애 같은 어른, 그러니까, 애 같은 어른들 케이스가 정말 많은 게 뭐냐 하면, 아직도 자기가 20대인 줄 알아요. 아직도 자기가 인기가 많은 줄 알아. 과거에는 그랬겠지, 과거에는. 과거 예뻤을 때. 근데 여자분들 아셔야 되는 게 그게 더 슬픈 거야. 그게 자존감 더 깎아먹어요. 내가 과거의 기억에 빠져서 현재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잖아. 현재는 빨리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본인한테 좋아요. 근데 현재를 거부하고 자꾸 과거에 내가 20대 땐 그래도 나 좋다고 따라하는 사람 많았는데 내가 데이트 비용 안 냈는데 지나가면 연락처 받고 그랬는데 아직도 그 생각하는 사람들 여자분들 중에 좀 많아. 많다니까요. 여자분들은 그거 잘 모르더라고. 많다고요. 그게 제일, 근데 제일 애 같은 행동이에요. 애 같은 행동. 이 과거 영광이 빠져가지고. 액면가는 30대 이제 40대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아직도 20대인 줄 아나.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그거예요. 뭐냐 하면, 징징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것저것 바라는 사람들이 많았어. 노력은 안 하면서. 나라에 도와달라. 해결해달라. 아, 여러분, 영끌비트 봐봐, 영끌비트. 자기들이 벌려놓고 자기들이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어? 모든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 아니에요? 기본이잖아, 기본. 근데 그 기본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자기들이 벌려놓고. 누가 하라고 했나? 뭐, 나라에서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자기 스스로 한 거예요. 자유경제 시대에서. 근데 자기들이 일을 벌려놓고 손에 막시 많이 보고. 대의 못할 것 같으니까 나라에서 도와달라. 좀, 해결해달라. 징징대는 사람도 많아졌어요. 징징대는 사람들. 그리고 뭐 이제 사기 같은 거 피해 입으니까 나라에서 도와달라. 근데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 사정은 다 알고 안타까운데 그래도 본인들이 한 거잖아, 본인들이.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돈이 들어가는 모든 행동은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성인이잖아요. 그럼 성인이 뭔데요? 성인은요, 자기가 한 모든 행동, 자기가 스스로 자기 판단에 의한 모든 행동은 무조건 자기가 져야 돼요. 누가 져주는 게 아닙니다. 성인과 이제 청소년 차이는 성인은 면죄부가 없어요. 어떤 행동을 했을 경우에. 그 면죄부가 없어요. 근데 애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책임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책임이지만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이 면제되거나 감경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소년법 같은 거 해보면 이제 소년법 같은 게 사형 무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소년 청소년은요 사형 무기에 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사형 무기가 안 나옵니다. 최대로 될수 있는 형량이 15년이에요. 이것 때문에 많이 많잖아요. 미성년자가 뭐 잔인한 범죄를 저질러도 일반 성인이면 이제 무기나 상해까지 갈수 있는데 이제 소년법으로 적용을 하면 15세에서 끊어야 되거든요. 아무리 많이 때려봐야. 그왜 그러냐 하면 아직 책임을 질 만한 법적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법에서 좀 봐주는 거죠. 근데 성인은 그런 게 없어요, 성인은. 그렇기 때문에 성인은 모든 행동에 있어서 내가 판단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책임을 지지 못하고 징징대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자, 이게 가장 크죠? 4번. 4번 이게 큽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성과 논리 그리고 경험칙으로 이루어진 사회에서 감성 운운하고 자빠진 사람들. 예. 여러분, 세상에서 감성 운운하면 안 돼. 세상은 뭡니까? 철저한 논리, 계산, 법칙, 규칙, 그리고 법. 이런 거로 이루어진 게 세상이에요. 우리나라는 뭡니까?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법치주의 국가. 법이 나라를 지배하는 국가예요. 우리는 법 안에 살고 있고 법 테두리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법과 규칙을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응당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징계를 받거나. 여러분 공무원들도 뭡니까? 공무원들도 공무원 법이 있고 공무원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규칙과 법 범위 안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도 도로교통법 안에 있는 법률을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정의 신호에 맞게. 우리 일하는 것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분, 회사에서 일할 때, 내 맘대로 움직입니까? 내 맘대로 움직이지 못하죠. 보통 우리가 일을 하면 서류 같은 데다 이제 기한 올리고, 상사한테 결재 받잖아요. 결재 서류에다가 올려가지고. 모든 이제 상사분의 결재가 다 통과하기 전까지는 내 일이 넘어가지 않잖아요. 직장 다녀보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저한 이제 세상은요, 철저한 이성과 논리, 경험, 그리고 법칙으로 움직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런 사회에서 감성 우는 사람이 있어요, 감성. 뭐, 힘들다 죽겠다는 식으로 자꾸 해달라고 조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애들이라는 거지. 어른이 그러면 안 되죠. 다큰 어른이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애들은 그래도 돼, 애들은. 애들은 아직 세상을 모르잖아. 여러분, 애들과 성인의 차이가 뭐예요? 애들은 아직 뭐 법도 모르고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아직 미성년자니까. 아직 학생이잖아. 배울 게 많잖아요. 아직 다 크지 않았잖아. 그래서 애들이 뭐좀 징징대고 하면 이해할 수 있지, 그냥. 아직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직 애잖니. 이렇게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 있는데, 다큰 어른이 이것저것 해달라고 조르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거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당신은 애가 아닙니다. 성인이에요, 성인. 직장을 다녀야 돼. 일을 해야 되고. 근데 본인이 다니는 직장은 이런 이성과 논리 경험칙으로 움직인다고. 회사에 있는 규칙으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움직이는데 본인만 징계되면 안 되겠죠. 어른이 되었으면 어린 같은 판단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근데 애처럼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바꿔달라 되겠냐고. 근데 본인이 그렇게 회사에서 뭔가 그러면 해주는 게 있던가. 회사에 뭔가 좀 성과를 보여주는 게 있던가. 성과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자리 만들어 달라 일자리 늘어달라 돈을 넣어달라 진급시켜 달라 그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뭔지 아세요? 본인은 성인이 아니라 초등이냐면 초등 정신적인 어떤 메타인지나 판단 능력은 애라는 거예요. 애. 아 초등학생이라는 거야. 객관적으로 본인은 초등학생에서 멈춘 거예요. 몸만 어른이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애 같은 어른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이 말을 뭐 공감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공감하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분들이 자기 인생을 꼬꾸라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망가지는 것조차도 몰라요. 상대적으로, 애 같은 어른들은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많습니다. 여자분들이 월등하게 많아요. 그래서 여자분들 지금 인생이 좀안 좋아지고 있어. 결혼 못 하신 분들. 사실 1, 2, 3, 4번 남자 대등하지만 여자분들이 훨씬 더 많이 해당을 해요. 특히 4번은. 3번, 4번은 여자들이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어, 지금. 왜냐,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고 일자리 시장이 안 좋아지고 있잖아. 그럼 나라에서 지금 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누군가를 도와주지 못해요. 아니, 지금,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도와주지 못한 마당에, 다큰 어른이 돼가지고, 돈 받겠다, 일안 하겠다, 가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결국 그게 본인 인생을 자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어른이 애 같은 행동을 할수록 미래에 답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이 되었으면 제발 좀 철전 들고 나이에 맞게 사리분별하고요. 그리고 여자분들, 제가 여자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징징대봤자 알아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사회 징징대봤자. 징징대면 징징댈수록 감성으로 운운하면 운운할수록 본인을 바라주는 곳은 없을 겁니다. 나이를 한 살, 한살 먹을수록. 본인을 바라주는 남자도 없을 테고 본인을 바라주는 회사도 없을 거예요. 이거 빨리 깨달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